박진영 기자, 레드벨벳 아이린이 더블 패티 출연 소감을 밝혔다. 아이린은 10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진행된 영화 더블 패티, 감독 백승환, 언론 배급 시사회에서 이렇게 시사회로 인사를 드리는 건 처음이라 긴장도 되고 쑥스럽다고 말했다. 이어 아이린은 큰 화면 속에서 연기하는 제 모습이 쑥스러웠는데 영화의 먹방을 비롯해 다양한 장면이 나와서 저도 다시 힘을 받고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. 더블 패티는 씨름 유망주 우람, 신승우분과 앵커 지망생 현지, 배주연분, 각오된 하루를 보내고 난 후 서로에게 힘과 위안이 되어주는 이야기를 담은 고열량 충전 무비로 레드벨벳 아이린이 배주연이라는 본명으로 도전한 스크린 데뷔작이자 첫 주연작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. 신승우는 전도 유망한 씨름 선수였지만 동료 선수의 죽음으로 씨름판을 떠나게 된 우람을 연기했다. 또 아이린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앵커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현지 역을 맡았다. 더블 패티는 오는 17일 개봉된다.